오늘도 포인트에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홍어채비에 말도 안 되는 해봤습니다. 자, 추척하겠습니다. 자, 추척 완료. 오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 채비가 바로 참개가 이 못 잘립니다. 깨물지 못하도록 자르지 못하도록 이게 저기를 하시는 아 이분께서 여기 완전 전문가십니다. 야 대도 아 수리 하셔가지고 쓰시고 아 이렇게 채비를 딱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야, 오 지렁이가 아주 튼실합니다. 참 올라올 것 같은데요. 채비가 아주 아. 장어가 아주 좋아할 만한 채비. 아, 좋습니다. 이렇게 채비를 하셨습니다. 자, 투척 준비. 아. 오, 상당히 멀리 던지시는군요. 던지는 모습 하시는 분. 이분은 30분 넘게 계속 던지는 연습만 하고 계시는데 마치 투수가 투구 연습을 하는 모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독특하네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낚시도 하시고 카누? 카약? 카약도 타시고 아 좋습니다. 조사님 나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쫙 멋지게 배를 펴셨습니다. 참이 한 가지 좋은 게 낚시터에 나오면 뭐 조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그 편하게 말씀을 잘 해주세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모기약도 그렇고 뭐 미끼도 그렇고 미끼 떨어지신 분들한테 또 나눠주고 이 참 낚시터라는 게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고기는 뭐 잡으면 좋고 안 잡아도 그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낚시터의 묘미죠.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서 조사님 한 분이 철수하시고요. 저는 채비를 다시 올려봤더니 아주 뭐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야, 자 지렁이 다시 채워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하늘 부지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님들이 철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비가 와서 우리 조사님 일찍 철수하십니다. 아 철수하시게요? 네?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오늘 생지대도 맨이고 여름장기 무겁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